전날 미국에서 떠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우리들은 렌트카를 한후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다 모닝커피와 샌드위치로 아침을 먹었습니다. 공항에서는 3시간, 수도인 레이카비크에서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아르나스타피,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. 하이킹하기에도 좋고 일출, 일몰을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 곳.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해안지형, 짜릿한 절벽과 아름다운 파도로 이루어진 뷰가 너무나 인상적인 곳을 구경한 후 숙소로 가는 길에 피쉬앤칩 파는 푸드코트를 만나 점심도 맛있게 먹고 영상은 안 찍었지만 가는 길에 마켓도 들려 간단하게 장을 보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는 8명이 함께 여행했는데요. 침실 4개, 화장실 2개, 넓은 키친, 리빙룸, 다이닝룸이 있어서 이틀 밤 머무르기 너무 좋았어요. 여기가 우리 캐빈. 지구에 우리만 있는 것 같아요. 얘들아, 다섯 명이네. 한명 어디 갔어? 쳐다보는 거 봐. 어, 도망갔다. 해치지 않아. 귀엽잖아. 잘 가. 어제까지는 워밍업이었고 본격적인 링 로드 트립은 오늘 오후부터입니다. 7박 8일 동안 아이슬란드 전체를 한 바퀴 돌 예정이 있고 남자들이 골프 치고 돌아온 후 숙소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폭포를 보러 갔습니다. 폭포를 보고 난후 정말 특별한 곳에 식사를 하러 왔어요. 저희는 3시 30분에 예약했고요. 이곳은 긴 겨울이 있는 아이슬란드에도 불구하고 온실에서 인공 조명으로 1년 내내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입니다. 손님을 맞이하여 토마토가 어떻게 재배되는지 보여드리고 토마토 식물 옆에 앉아 토마토를 기반으로 한 훌륭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. 손님들은 토마토와 오이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념품도 사갈 수 있어요. 이곳 모든 음식엔 토마토가 들어가요. 개인적으로 토마토도 토마토 스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곳 스프는 맛있었어요. 갓 구운 빵과 궁합이 좋았고요. 다음으로 나온 샐러드, 라비올리, 카프리제, 피자, 토마토와 다 잘 어울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식당 가운데 위치한 바입니다. 칵테일 같은 것도 오더하는 것 같고 커피나 티는 취향껏 셀프로 막 가져다 마실 수 있어요. 디저트에도 토마토가 들어가요. 샤벳이랑 케이크 몇 개 시켰는데 은은한 토마토 향이나 맛이 거부감 없이 좋았어요.
늦은 점심을 먹고 20분 정도 걸려 게이시르에 도착합니다. 들어가면서부터 연기가 모락모락. 이곳은 5분에서 15분마다 물이 솟구치는 스트로크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솟구치는 거 한번 보고 위로 걸어 올라왔어요. 위에 관원철들도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. 조금 더 올라가면 먼 풍경과 스트로크루를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. 이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. 물이 솟구치면서 바람 부는 쪽으로 날아가 버려 좀 아쉬웠지만 멀리서 보는 모습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. 가까이 보기 위해 걸어갑니다.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니 1, 2분 안에 물이 쏟아오를 것 같아요. 물이 솟구치자마자 바람에 흩어져 버려 아쉬웠어요. 나오면서도 계속 보이는 작은 간헐천들, 저기다 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. 다음으로 간 곳은 굴포스,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장소 중 한 곳입니다. 폭포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면 폭포에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위쪽으로 가면 멀리서 폭포 전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요. 쭉 올라와서 이렇게 거의 나왔어요. 다 올라왔다. 예.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저쪽 그때 폭포 있는 데 가보겠습니다. 좀 무서운데? 폭포 좀 들려요. 이 사람들이 있고 여기 아까 이따가 저리 가자. 네. 저쪽에 가서 하는 데도 있어요. 이쪽으로 또 가면 보이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있네. 어머, 저기는 무섭겠다. 와, 저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저 폭포를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.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요. 이따가 죽으면 큰일 나니까. 이렇게 내려가는데. 트레일 여기까지 쫙. 강물 흐르고, 우후후후. 와, 진짜 멋있다. 줄기 세지고, 폭포 줄기 세지고 있어. 오!
우주인이다. 아니 여기 여자친구.